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송파 공영차고지가 이전하게 될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개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공영차고지가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온갖 분진과 소음,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차고지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14개 운수업체의 버스 500여 대가 주차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영차고지입니다. 공영차고지가 미래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성남 복정동으로 60m가량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매연 소음 때문에 주택가 환경이 침해된다는 게 성남 복정동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미세먼지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겠죠. 2008년부터 결국은 그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한을 할 때 애초에 여기다가 지금 현재 들어올 곳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반을 했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서는 더 한 발대죽도 지금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원잡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책위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LH공사 측은 이전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고지 그 소음 예측을 해본 결과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음 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당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LH공사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송파 차고지가 면적 중에 약 3분의 1가량이 송파 IC와 헌흥로 개선 구간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 이동이 불가피했고요. 2008년 8월경에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개발 계획 확정 과정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전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면 차고지를 지하화해달라고 주민들은 맞서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해서 정화시설 만들어서 지상은 공원화하면은 그만큼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조금 보완이 되겠죠. 하지만 지하차고지를 조성하려면 2천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드는 등의 이유로 관련 기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김정화입니다.